잔치국수 좋아하세요? 잔치국수는 잔치 때 먹는 음식이라서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식이나 생일잔치, 그리고 환갑잔치에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국수빨처럼 오래오래 잘 살라는 의미로 손님에게 대접한 잔치 음식이랍니다. 사람들도 북적북적대는 모습이 넉넉없는 잔칫날이네요. 오늘 기름동 소리마을에 무슨 잔칫날이 열린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매주일 국수로 들어오세요. 서울 성북구 기름동 1170번지 일대 소리마을. 주변을 둘러싼 기름 뉴타운 고층 아파트 단지와 이질적인 풍경입니다. 453가구가 사는 소리마을에는 2-3층의 다세대 주택이 줄지어 있고 오래된 가옥들과 좁은 골목길 사이로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리마을의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기름 소리마을 센터의 아침이 분주하네요. 매주 수요일마다 점심시간에 열리는 국수데이 준비로 한창입니다. 지각하신 분이 있군요. 지각한 이유를 들어볼까요? 아, 손주 봐서 딸내미가 병원 갔다 오는 동안 애기 잠깐 봐주느라. 국수를 맛있게 잘 삶아야 국수 맛이 난다. 국수가 맛있게 되려면 국수 상기 전문가의 말씀이네요. 국수 장국이 끓고 있네요. 맛있는 국수를 만들려면 장국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감칠맛 나는 장국의 비법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거 없어요. 멸치하고 무하고 다시마하고 대파 넣고 그리고 간은 소금하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으면 자발적으로 넣었지 누가 뭐 하라 그러는 거 없어요. 바람이 너무 잘 되고 잘해 먹어. 소리마을이 생기니까 2년 좀 안 되면 위원장님 잘 알아가지고 봉사 너무 많이 하셔. 그래서 우리 따라서 좀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수데이가 만들어진다니 어쩐지 준비하는 모습들이 여유롭고 즐거워 보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있다고? 이거 왜 들고 내려와? 소금. 이거 다 소금? 응. 잘했어. 잠깐 지니요. 오늘의 국수데이는 어버이날을 맞아 야외에서 크게 진행되는 터라 한결 더 바빠질 것 같네요. 오늘은 왜냐면 이게 커서 이 바깥에서 일하실 분이 많아요. 내 거야만 저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우리 잡수고 부침 게 오늘 김치 좀 여기네 약간 이 힌트가 좀 약해. 김치 엄청 많이 주셔서 너무 잘해요. 진짜 오늘 되게 복잡할 것 같아서 요거 그냥 먼저 배달해 드릴게. 그래. 예. 드실 때 예. 그거 하나만 한 그릇만 준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수도 싫어하세요. 네. 배달 오네. 할머니. 할머니 왔어. 아이고, 왔어? 아우, 날라왔어. 배고프실까봐. 홍제 혼나요. 이미지 올리 한 벌들이. 아유. 특별히 국수 한 그릇을 배달한 아이는 바로 소리마을의 최고령자인 김옥방 할머니의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이었군요. 아니, 나 돈 받아가려면 가져오잖아. 어, 사탕도 갖고 왔어. 아유, 큰일 났네, 나. 큰일 났어, 어떻게. 돈 받아가지고, 나한테도. 할머니, 나 그냥 하나 안 먹어. 그 봉사하는 양반들한테 내가 쭉쭉 하나 하면 안 되지. 그 다른 사람들 같은 하지만 봉사하는 양반들인데요. 예, 감사히 잘 쓸게요. 예, 예.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내내 건강만 하세요. 네. 그래, 봉사도 하시지. 드세요, 할머니. 아이고,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떡해? 맛이 어떠세요? 국물 더울 걸 그랬다. 그런데 이런 국수가 삼기가 힘드는 건데 이거. 그래요? 예, 이 국수가 힘들어. 그런데 그 아줌마들이 참 애먹는. 선수야, 선수. 국수 선수. 고마운 국수다. 아이고, 배불러. 잘 먹었다. 아유, 배불러라.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이제 건강만 하세요. 네. 이게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바깥에 나와서 앉아 계신 분들이 많아요. 좋은 일도 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 해갖고 젊은 사람들은 1,000원 받고 이래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그거를 이제 청소년들, 그러니까 소리마을 청소년들 장학금으로 이렇게 한 두세 명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갑자기요. 나 한 그릇 먹고 더 먹어야 돼. 응? 이걸 가지고는 안 돼. 맛있게 하세요. 아빠!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수요일 날만 또 기다려주시고 서로 다 동참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아, 이거 소리마을 사람들끼리 뭉치니까 좋고 이게 서로가 이제 봉사하는 소통과 다 되더라고요. 또 오셔갖고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동네 소식도 알고 다 될 것 같아요. 소박한 국수 한 그릇으로 이어지는 이웃들.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뜻처럼 기름동 소리마을의 행복한 수요일이 널리 전파되기를 기원합니다.